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고요 속에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삶의 분주함 속에 놓치고 있는 소중한 것은 없으신가요? 혹시 잊고 있는 것은 없으신가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13장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마치 거울처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마실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을 쳐 물을 내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가 부르고 풍족해지자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에 정신이 팔려 부모를 잊는 것처럼 세상의 쾌락과 물질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돈,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이 되지는 않았나요? 성공과 쾌락을 쫓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아직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잊었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세요.